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제 2회 예상 기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조건에 따른 저가전 종합위험화시 2 사과품의 실제 결과 주수와 그렇죠? 실제 결과 주수와 특약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가입일자 기준 가손에 실제된 모든 그렇죠? 주수 천주. 자, 거기서 뭐죠? 인수 조건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나머지 주수 이걸 제외시키면 그렇죠? 이걸 빼면 그 값이 실제 결과 주수 800주가 되는 거죠. 800주.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랑 가입일자 기준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 주수를 말합니다. 단, 그렇죠? 인수 조건에 따라서 인수할 수 없는 유목 같은 것 등은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제외돼서 800주 나왔고요. 그럼 조사일자 기준 집중호우 로 고사된, 그래서 보상하는 제의죠. 집중호우는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보상이 되는구나. 자, 병충해. 그쵸? 병충해는 보상이 안 되죠. 아, 병충해 고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조사 가시면 나무 특약을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나무 특약이 가입이 안돼 있어요. 근데 갔더니 5종 한정을 들었어요. 5종 한정. 그 나무가 추위에 의해서 냉해로 인해서 죽었어요. 냉해 고사. 그러면 이런 경우는 5종 한정 같은 경우는 냉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과실 보장도 안 되고 나무 보장도 안 됩니다. 계약자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5종 한정 특약을 드셨기 때문에 5종 한정을 들었기 때문에 냉으로 관련된 피해는 인정할 수 없다. 자, 근데 나무 특약은 들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냥 특약 가입이 없어요. 특약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미가입. 자, 그러면은 저가전 사고에 대해서 종합 보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냉 보장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냉해로 고사되었다면, 과실은 보장이 돼요. 과실은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나무는 특약을 드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사했을 때, 고사 주수 조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과실이 보장이 되는 경우,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나무 특약을 들었어요. 나무 특약을 가입을 했어. 근데 5종 한정이야. 5종 한정을 듣고 얘는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자, 나무 특약 가입했으니까 나무 보상 되겠죠. 만약에 냉으로 인해서 냉피해가 발생했다면, 자, 5종 한정 보장 같은 경우는, 그쵸? 5종 한정 5개만 보장을 할 거야. 거긴 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실 보장 안 돼요. 하지만 나무는 보상이 돼요. 왜? 나무 특약 들었으니까. 자, 나무 특약 들고, 그 다음에 특약 가입이 없어요. 그럼 종합이니까 과실도 보장이 되고, 나무도 보장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합격하시고 나서 실무 들어갔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과실이 되고 언제 나무가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특약별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상하는 제일 죽은 고사는 150주잖아요. 그럼 150주 나누기 8. 그죠? 150주 나누기 8. 그래서 800주를 나눠주면 18.75%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해율 구했으니까 자기 부담 비율 5%를 제외한 값을 계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가수 4종,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은 얼마? 10만 원, 그렇죠? 1주당 가격이 10만 원이다. 그다음에 가입 금액이 지금 8천만 원이니까, 그죠? 800주 가입했다는 것을 역산으로, 그죠?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 다음 경영감가율을 구하시오. 그래서 경영감가율은 1년 동안 줄어드는 피해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가치가 줄어들어요. 근데 잔존 가치,
그렇죠? 잔존가치. 잔존율은 잔가율이라고 하죠. 잔존가치. 잔가율은 얼마로 합니까? 대체로 20%를 합니다. 그래서 잔가율이 20% 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그죠?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얘가 쓰고 쓰고 쓰고서도 더 이상 뭐 쓰지 못할 정도의 뭐, 그죠? 폐기할 정도의 수준이야. 그래도 얼마큼의 가치는 남아있는다? 20%의 가치는 남아있을 거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죠? 뭐 자동차 같은 경우 만약 폐차한다 그러면 새값 나올 거 아니에요? 고철 값. 이런 거한20% 가치 취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에 따라서 줄어드는 애는 무두구예요. 그렇죠? 이걸 제외한 80%, 1- 잔가율을 제외한 이 80%에 대해서 매해 줄어든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 연수, 내용 연수를 나눠주면 그게 바로 경년 감가율입니다. 경년 감가율. 그래서 80%에 대해서 줄어든다. 자, 80%에서 10년 동안 줄어든다. 그러면 몇 프로? 8%. 자, 80%에 대해서 15년 동안 줄어든다. 계산. 그 다음에 요건 고정돼 있죠. 40%. 5년. 해서 나눠주면 돼요. 암기하셔도 되고, 아, 요건 고정이죠. 그래서 1- 잔가율에서 내용 연수로 나눠준 것으로는 경영 감가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를 다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식 요거 하나 외우시는 게더 편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품목 보고요. 그다음에 14번. 자, 종합 위험 수확 감소 보장 감자입니다. 감자. 자, 감자 품목에 병충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병충해는 피해 사실 확인 후 보험금 산정을 위해서 표본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탄저병이 발병됐어요. 탄저병. 자, 탄저병은 각 표본 구간별로 2분 개개인 무게 아래 표와 같을 때 표본 구간의 총 병충해 감수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손해 정도가 제시됐죠. 손해 정도. 손해 정도는 20, 40, 60, 80, 100이 있다고 했을 때 손해 정도가 정도가 들어가면 그에 해당하는 이 값을 우리는 손해 정도 비율 20%로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 피해가 있으면 몇 프로? 60%. 그렇죠? 66%면 여기 있죠? 그럼 80%. 자, 73%도 80%. 그다음에 5%면 20%. 정상은 적용하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손해 정도를 적용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개경의 무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탄저병에 대한 피해 인정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탄저병은 3등급, 상급으로 몇 프로? 50%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1구간에서 10kg에 60%. 그죠? 아까 산정했었죠? 10kg에 60%. 그 다음에 15kg에 80%, 5kg에 80%, 10kg에 20%. 그 다음에 정상이니까 0, 정상이니까 0. 그죠? 그래서 개경의 무게에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 탄저병이니까 50%를 적용을 전체적으로 한 거죠. 만약에 등급이 병마다, 뭐 구간마다 탄저병이 아니라 여기는 탄저, 여기는 뭐, 가루더덩이, 뭐 흰가루더덩이병, 뭐 이런 식으로 병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병에 해당되는 거를 각 표본구간별로 적용해서 곱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탄저병이 발병해서, 그죠? 전체 탄저병이 발병이기 때문에 전체 구간에는, 그죠? 인정 비율 50%를 곱한다. 그래서 무게에 손해 정도 비율 곱하고, 그리고 나서, 인정 등급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인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에 12kg이 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밭작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사 방법, 그 다음에 수확기, 적기, 구하는 거, 그런 거다 암기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뭐, 고추에 대한 일자조사, 그런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7번. 어차피 다 암기해야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실제로,
많이 써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할 때, 연관되는 조사 내용들은, 그죠? 웅얼웅얼 거리면서 또는 써가면서 같이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계산 문제도 하면서. 자, 17번 문제. 이제,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다수가 나왔고요. 자, 떫은감을 구하세요. 그죠? 떫은감. 자, 감이 나왔으니까 감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죠? 갑에서는 낙엽률에 따른, 그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계산하죠? 1.0125 곱하기 낙엽률 빼기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그 다음, 가을 동상에 따른, 그쵸? 가을 동상에 따른 이 피해 50% 이상. 50% 이상이면 정상에다가 0.0031 곱하기 잔여일수. 그래서 요두 가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숙지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봤더니 착가감소 보험금 구하세요. 그럼 착가감소 보험금 구하려면 착가감소량, 그다음 미보상감소량, 그다음에 자기부담감소량을 산정을 해야겠다. 자, 가시손해보험금을 구하세요. 그러면 가시손해보험금도 역시 뭐 구해야 돼요? 앞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그쵸? 착가감소, 미보상, 그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 저가 전에 이거 다 구해야 되는 거죠. 이거 구하라는 얘기 없다 하더라도 가시손해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가 전에 발생한 착가감소, 그다음에 미보상 감소, 그다음에 자기부담 감소에 대해서 다 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저가 종료 이후 자기부담 감수량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특정 유형 5종 한정 보자. 자, 5종 한정 보장 특약이네요. 5종 한정이니까, 아, 5종 한정은 뭐죠? 제한이 걸릴 수 있지. 제한 걸릴 수 있다. 요거, 제한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봤더니 우박, 육아 타방률 35% 있네요. 그러면 최대 인정 피해율이 35%. 그럼 평년 착가수의 35%, 그쵸? 미만의 사고, 이하라고 얘기했죠. 이하의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가와 착가수, 다행히도 그냥 바로 2만 개가 제시가 됐네요. 그래서 여기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태풍, 사과 배 같은 경우는 1종 공식 곱하는데 사과 배가 아니기 때문에 1종 공식 곱할 필요 없겠죠. 자, 낙과 피해, 총 낙과 4천 개. 자, 피해 구실 봤더니, 뭐, 다 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낙과 피해 조사 가시면 수확기가 인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다 연결이 안한 상태에서 육아가 떨어지잖아요. 그거 그냥 다 100% 피해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품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100% 피해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100% 피해가 되고 앞서 있는 착가 피해 맥스 A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 상태로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낙엽 피해율 그렇죠? 낙엽률에 따른 피해율 요 값은 맥스 A가 될수 있죠. 맥스 A가 돼서 언제 이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적용을 할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우박 5월 10일 발생했던 우박에 대한 수확 전 착가 피해 조사를 했죠. 자, 태풍 사고 이후 착가수 변동이 없대요. 그럼 저가 후 착가수에서 적착에서 뭐만 빼면 되죠? 태풍에 의한 낙과만 빼면 되죠. 낙과. 자, 그러면 저가 후 착가수에서 낙과를 빼면 달려있는 상태의 피해잖아요. 그러면 근데 여기 지금 낙엽 피해에서 지금 피해 이미 입었죠? 그렇기 때문에 맥스 A를 빼줘야 된다. 맥스 A를 계산할 때 그래서 빼주는 거죠. 이미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착가 피해 구성률 구한 다음에 맥스 A를 차감해서 계산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 중에 또큰 값을 이 마지막 사고에 맥스 A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맥스 A는 항상 뭐다? 착가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다. 달려 있는 상태의 피해를 우리는 맥스 A로서 할수 있다. 자, 그러면 나와 있고 마지막 사고는 이제 가을 동상인데 이 피해 50%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정상은 제로. 정상은 제로. 그렇죠? 정상에다가 어떤 계산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이 피해 50% 이상의 피해가 있을 때만 산정을 한다.
자, 그럼 문제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봤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기를 이용해서 푸는 연습 반드시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같은 문제라도. 그렇죠? 계산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저 사과감소보험금, 그래서 저가 종료 이전에 최대 인정. 그래서 평균 착가수 4만 개에 35%, 4만 개에 35% 적용한 착가감소량은, 그렇죠? 최대 인정 감소량은 3,600kg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kg에서 양으로 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가시수로 계산하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렇죠? 양으로 전환시키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패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가시수로 푸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양으로 푼게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는 어떤 게 편해?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시수로 푸는 게 편합니다. 근데 다양성에 의해서 이제 여기는 양으로 했죠. 그래서 무게, 그렇죠? 가입가중 0.26 곱해서 구했어요. 그럼 착가감소는 평년 착가량에서 저가 후 착가량을 뺀 값을 산정을 하겠죠. 그래서 평년 착가량은 평년 착가수의 가입가중 0.26kg을 곱합니다. 그래서 그 차가 5,200kg입니다. 그래서 요 5,200이 뭐합니까? 제한. 요 이하로만, 그쵸? 5,200kg 이하로만 이하일 때 인정하겠다. 그쵸? 그래서 제한이 걸렸고요. 그래서 지금 3,640km, 그렇죠? 이게 지금 제한이 5,200 이하가 아니라 위에서 구한, 그렇죠? 죄송해요. 위에서 구한 3,640kg이, 그렇죠? 최대 인정 감수량이죠. 그래서 제한에 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3,640kg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착가 감수량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착가감소량 구했고요. 원래 기준수확량은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면 평균수확량과 일치하는데 지금처럼 제한에 걸릴 때는 달라진다. 그래서 저가 후 착가량에서 착가감소량인 3,640kg을 더한 8,840kg이 기준수확량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기준수확량 구했을 때 기준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자기부담 감수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 8,840kg에다가 15% 곱해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구해놨죠. 자, 그다음 미보상 감수량은 착가감수량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그 값이 바로 미보상 감소량입니다. 그래서 착가감소량이 3,640kg, 그 다음 미보상 비율 10%, 그렇죠? 여기 10%. 저가 전 미보상 비율은 최대값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10% 적용하죠. 그래서 미보상 감소량 364kg이 나옵니다. 자, 그럼 착가감소보험금은 착가감소량, 미보상 감소량, 자기부담 감소량을 뺀 다음에 가입 가격을 곱하죠. 그리고 보장 수준은 50% 보장 수준을 적용시킨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값이니까요. 보장 수준 50%. 그러면 50% 적용시켜서 보험금 산정을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착가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착가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다면, 그렇죠? 저가 종료 이후 자기부담 감수량은 얼마다? 0이다. 이미 저가 전 사고에 의해서 계약자가 부담해야 된 15%는 다 어떻게 했다? 부담했다. 이렇게 분단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손해 보험금을 구할 때 반드시 착가감소량, 그다음에 미보상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저가 종료 이후 자기부담 감수량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다시 한번 숙지해 두시고요. 자, 이제 가시손해보험금을 구하면 돼요. 가시손해보험금. 자, 가시손해보험금은 첫 번째 사고, 태풍에 의해서 낙하 피해가 발생했죠. 그리고
100% 인정을 받네요. 4,000개 다 인정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피해도 발생했죠. 낙엽 피해. 낙엽 피해 발생했으니까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구해야 돼요.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그래서 1.0125 곱하기 낙엽률. 낙엽률 30%. 낙엽률 30%. 그 다음에 0.0014에다가 경과일수 101. 그래서 101을 곱했더니 16.35다. 그럼 이 16.35가 뭐가 된다? 앞으로 맥스 A가 돼서 적용이 될 것이다. 그죠? 이거보다 더 큰 착가 피해율이 나온다면 변경이 될 거고요. 그러지 않을 시에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구한 값을 저가후 착가수 2만 개에서, 저가후 착가수 2만 개에서, 그쵸? 4천 개를 빼죠. 4천 개를 빼면 그게 바로 지금 사고 당시 달린 착가수예요. 사고 당시 착가수. 거기다가 16.35%. 그 다음에 맥스에 없으니까 0, 미부상 사유 없으니까 0. 그래서 개수 구했죠. 그래서 2616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30일 우박 사고죠. 그럼 우박 같은 경우는 착가 피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100%형 4개, 80%형 20개가 16개, 50%형 20개가 절반 10개. 자, 그 전체 개수 봤더니 100개네요. 100개. 그래서 계산했더니 30% 나왔죠. 그럼 이 30%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미 달린 상태에서 16.35%는, 그렇죠? 이미 달린 상태에서 그전 사고에 의해서 16.35%는 이미 피해를 입은 거고요. 지금 조사한 부분의 30%, 그죠? 30% 피해에서 어떻게 된다? 이 16.35를 제외시켜야 된다. 제외시켜야 된다. 그죠? 이미 발생한 착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고 당시 착가수 변동이 없다고 했으니까 사고 당시 착가수는 언제? 그렇죠? 요 태풍에 의해서 4,000개 떨어진 거 외에는 나머진 그대로 다 달려 있겠죠. 그래서 2만 개에서 4,000개를 제외한 16,000개. 그리고 착가 피해율 30%에서 기존에 있던 맥스 A 16.35를 제외된 값을 곱하면 2,184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맥스 A가 여기서 발생했다. 자, 이제 봤더니 30%하고 16.35, 이것도 착가 피해죠. 아, 그럼 얘가 더 큰 값이니까 이제는 맥스 A가 어떻게 된다? 새롭게 구성이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맥스 A는 얼마다? 이제는 30%가 되겠다. 여기서 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얘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제 요 30%에 대해서는 그 다음 사고에 적용을 시킬 겁니다. 낙가가 됐든 착가가 됐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고 봤더니 가을 동상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가을 동상해에 착가 피해 조사를 했고 사고 당시 착가가 실수 12,000개 제시가 됐죠. 그러면 제시된 값 12,000개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다시 말해서 4,000개는 수확을 한 상태네요. 4,000개 정도는 수확을 했고 남아있는 12,000개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자. 그래서 착가 피해의 구성률을 봤더니 아, 100%형 6개, 80%형 30개, 38에 24, 24, 그 다음에 50%형 20개니까 10개 해서 다 더했더니 100개네요. 100개. 자, 그러면 계산했더니 40% 나오죠, 40%. 자, 그러면 이 40%에 대해서 어떻다? 그 전에 30%가 발생했었는데, 그죠? 여기 이제 40% 피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40%에서 30%를 제외, 그죠? 30%를 제외한 값을 적용시키면 되겠다. 왜? 이미 30%는 피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30%를 차감해서, 그쵸? 차감해서 계산한다. 그랬더니 1200개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이후에 사고가 또 있었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맥스 A가 이제 만약에 있었다면 착가 피해 40%로 바뀌는 거죠. 40%로 변경이 될 건데, 문제는 그 이후에 사고가 없어요. 그죠? 그 이후에 사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산정할 이유는 없겠다. 하지만 만약에 새로운 사고가 또 발생한다면 착가 피해의 40%가 새로운 맥스 A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계산은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 계산에서 누적 감수량을 계산하죠. 전체 다 더한 후에 가입가 중 260g을 곱합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은 없을 거고 자기부담 감수량은 없죠. 아까 앞에서 착가감소보험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저가 종료 이후에 자기부담 감수량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손해보험금 산정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자기부담 감수량 식 암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어차피 정리를 하면, 그렇죠? 이걸 정리를 하시면 이거 마이너스 묶어내면요, 마이너스 묶어내면 차가감소가 앞에 없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미보상, 그죠? 마이너스 자기부담. 요게 바로 뭐예요?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가중하고 가격하고 보장 수준 곱하면 그게 바로 차가감소 보험금 산정식이잖아요. 근데 음수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가전 사고에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저가 종료 이후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식을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어렵게 암기하지 마시고, 아, 차가 감소 가실수, 그 다음에 미보상 감소 가실수,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소 가실수가 있을 때, 차가 감소 계산을 했을 때, 산정됐을 때 만약에 차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면 저가 종료 이후에는 자기부담 감수량이 없고요.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요. 그 음수 개수 있죠? 그 개수가 뭐다? 저가 종료 이후에 발생하는 자기부담 감수 가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계산에 의해서 산정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받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면 업무 공급에서 정하는 종합운영 품목 별에 관해서 답하시오였고, 조건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실제로 요 피해 판정 기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거는 뭐 실무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암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20번. 자, 20번 문제. 자, 마지막 20번 보시면요. 자, 마늘 한지형이네요. 마늘 한지형.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수확량, 기준 수입, 실질 수입, 피해율, 그다음에 농업 수익 감소 보험을 구하시오. 어차피 뭐 농업 수익 감소 보험을 구하려면 다 계산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계약사항 봤더니 보험 가입 금액 1,800, 면적, 그다음에 평년 수확량, 자기 부담 비율이 나와 있다. 이때 평년 수확량을 가입 면적, 그쵸? 만 제곱미터로 나눈 값은, 그쵸? 0.9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죠. 아, 그러면 단위미터당 평년 수확량이다. 자, 단위미터당 평년 수확량은 누구와, 그쵸? 타작물 면적, 기수학 면적, 그 다음 미보상 면적 계산해서 산정한다. 그래서 탐의기,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에서 해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보상되지 않는 감수된 부분을 정상적 수학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수에서 병충해 가실이 있을 때 이거 구분 어떻게 하죠? 정상으로 하죠. 복숭아 세균병을 제외한 나머지 병충해 입은 가실이 있을 때는 이거 정상 취급하듯이 보상하지 않은 원인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정상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평년 수준만큼은 수확량을 얻을 수밖에 없어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자, 수확량 조사를 했고요. 조사 방식은 표본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경쟁 면적, 수확불능, 타작물, 기수학 면적이 있으니까, 아,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겠죠. 조사 대상, 아, 주수가 아니라 면적이죠. 대상 면적이 나온다. 그래서 만에서 빼기 천, 그 다음에 타작물 천, 그 다음에 기수학 천, 이렇게 빼서 칠천. 그러면 이 칠천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죠? 표본을 추출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표본. 자, 그게 바로 대표죠. 대표성을 띠는 대표.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여기다가 뭐 합니까? 표본에 면적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표본 구간. 그죠?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하고, 그쵸? 조사 대상 면적하고 곱해서 실제로 농지에 있는 실제 수확량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를 합치면, 이두 개를 합치면
바로 그 농지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이 됐다. 기본 틀은 항상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틀 생각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 표본 구간에서의 수확량을 구해야 되네요. 그렇죠? 이 부분만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 0.9 구해놨고요. 조사 대상 면적 7,000 구해놨고요. 그 다음 표본 구간 수확량, 이게 중요하죠. 표본 구간 수확량, 그래서 중량이 0.7, 7kg인데 여기다가 한지형, 그래서 환산계수 0.7 곱해서 4.9kg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4.9kg에서 누구를, 그렇죠? 표본 구간 면적이 합계 14제곱미터를 나눠주게 되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0.35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7,000.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수확량 0.9에 탐이기, 그렇죠? 타작물 미보상 기수화. 그래서 2,000제곱미터를 곱하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 4,250kg이 나온다. 자,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준 수입, 실제 수입 구하래요. 그럼 기준 수입과 실제 수입, 헷갈리면 어떻게 한다? 아, 원래는 평수 미평이지. 근데 마이너스로 묶어? 이렇게 되죠? 자, 그때 여기에다가 기준 가격을 곱하면 기준 수입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기준 수입과 수확기 가격 중, 그렇죠?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작은 값을 곱하면 실제 수입이 된다. 아, 요렇게 기억하면, 그렇죠? 여러분들 잘안 까먹겠죠? 자, 그래서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9천에 기준 가격 2,000원을 곱해서 1,800만 원이 나왔고요. 실제 수입은 수확량, 그렇죠?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을 합산하죠. 그래서 미보상 비율 10% 적용해서 그대로 4,250kg하고 475kg. 그 중에서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작은 값. 누가 작죠? 기준 가격이 작네요. 2,100원, 2,000원. 그래서 2,000원을 적용시키면 945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 수입 받았고 실제 수입을 받았으니까 PAL은 기준 수입에서, 그렇죠?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그렇죠? 실제 수입을 차감한 값을 기준 수입으로 나눠서, 그렇죠? 기준 수입으로 나눠서 PAL을 산정을 합니다. 47.5%의 피해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급보험금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내용적인 부분에서 다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